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하고 자존감. 이거 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다 다르고 너무나 잘하고 계셨어요. 표정 아니에요? 지금 이러신 거 보셨어요? 예.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아마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리까리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단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고요.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농구 선수가 있어요. 지금 농구 골대 앞에서 공을 가지고 섰어요. 프리드로우 순간이에요. 이걸 넣어야만 팀이 이길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아, 나는 저걸 분명히 넣을 수 있어. 아, 나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이걸 넣었어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튕겨 나왔어요. 그래도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 수준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형편없는데 자신감만 있는 사람들이 때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자신감을 자꾸 충족시키려는 그런 부작용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자신감을, 자존감을 키우는데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이어트와 자존감에 관련이 있다고 했죠. 이 자신감이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단식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스타트를 끊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에는 좋아요. 자신감이. 그런데 이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계속 굶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감을 자존감으로 착각하고 계속 자신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일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격증을 쓸데없이 따려고 그러고 성과를 내려고만 하고 워커홀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이용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자신감을 이용하는 방법들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작은 성공을 조금씩 쌓아나가요. 우리 쉬운 방법부터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자격증 너무 많이 따면 쓸데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에 한두 개 필요한 거 도전해서 눈앞에 보는 거는 괜찮아요. 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늘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길을 걸을 때, 아는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모르는 길을 걸을 때하고 벌써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네. 아는 길을 걸을 때는 당당하게 이렇게 걷는데, 모르는 길을 걸을 때는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뭐차 괜히 오는 걸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본 일 근처에 갔을 때, 우리의 자신감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경험이 폭이 넓어지면은요, 조금 새로운 경험에서도 유추를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외모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됩니다.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상을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외모로 판단을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튼튼하다. 이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에서 나를 좀더 끌어올리고 싶다. 이러면 낯선 사람들이 좀더 나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경험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력을 키우는 거.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면 자신감이 그대로 내려가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 포인트에서마다 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 하면 마음도 마음이지만 몸을 먼저 돌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